21세까지 대학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로 바로 나가서 공부를 하거나 혹은 뭐 군대로 가거나 혹은 뭐 전문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그래서 그 내가 21세를 마치고 나서 다음 방향을 설정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설정하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할 때에도 어떤 순서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먼저 갔다 오고 사회를 나간다든지, 혹은 뭐두 개를 같이 뭐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조금 아까 궁금합니다. 이야기하던 거하고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지금이. 우리가 기초학을 마치 대학을 마치 21세까지는 그 안에서 이념이 잡혀야 돼요. 이념이 안 잡히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거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념이 잡혀버리면 그 선을 타고 가요. 그러면 이 사회에 군에 가면 어떤 이념을, 우리가 어떤 이념이 좋다. 군에 가면. 그래 되면 내가 여기 가기 쉬운 거죠. 그럼 사회가 어떤 대학원을 해놨어요? 대학원을 했는데 거기는 어떤 이념으로 무엇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쪽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대학을 마치면 내가 가진 이념의 줄을 찾는 거예요. 줄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왕좌왕해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뭐 때문에 거기에 내가 가봤는지를 몰라요. 이념도 없이, 그것도 이념도 준비 안된데 가니까 그거 가면 헷갈리죠, 이제.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념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부터 이념을 잡아가는 이런 환경이 돼줘야 되고, 사회는 어떤 이념으로 갖고 무엇을 가리키는 그런 대학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회에 모든 이런 이게 직장도 직장 이렇게 기업 같은 데도 이념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가서 공부를 마무리할 수도 있고, 모든 사회는 이념으로 전부 다 정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떠한 근데 이 도파가 있어도 도파도 이념이 정확해야 돼요. 이념이. 그러면 우리 그저 이게 정법에서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냐? 홍익 이념이에요. 홍익 이념. 홍익 이념의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홍익 이념 안에서. 그걸 또더 크게 물어들어가면 여기는 공도 사상이에요. 공도 사상. 공도 사상으로 여기는, 이념은 홍익 이념이다, 이 말이에요. 사상은 공도 사상이에요. 인류가 하나이고. 이 대우주의 공안한 사상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지 둘이 아니라는 거거든. 그죠? 우리가 같이 뭐든지 세상을 풀어가야지 너 혼자 날뛰는 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같이 풀어가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움집이 됐을 때 거기서 빛나는 거지. 내 혼자 뛴다고 빛나는 세상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인류는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안 잡히고나 어떤 생각으로 가야 됩니까? 이념이 뭔데? 이래 되는 거죠. 나 이념 없는데요. 그러면 이념을 찾는 데 노력을 해라. 이념도 없이 어디를 간단 말이고. 그게 우리가 만약에 미술을 해요. 어떤 이념으로 미술을 하느냐가 내 그림이 달라집니다. 작품 활동을 해요. 그게 우리가 그러면 이 어떤 이념을 가지느냐가 이 작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념 없이 작품 활동을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네가 지금 건강을 지금 뭔가를 건강을 위해서 뭐저저 운동을 하는데 어떤 이념으로 운동하느냐 이거죠. 운동하는데 이념이 어디 있어? 그거는 아주 싸구리죠. 이념이 있으면 내가 이념을 갖고 체육을 했잖아요. 체육을 했으면 어느만큼 인기가 오르고 높이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념을 지금 그 이념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념을 펼쳐요. 연예인이 돼도 내 연예인이 되면 어떤 이념을 가졌느냐 따라 그것이 뭐냐면 종교들이에요. 종교는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는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그냥 신앙이에요. 어디 가다 보니까 이 신한테 가다 보니까 이 신한테 엮인 거죠. 엮인 거고 그걸 신이라고 했는데 그건 또 신이 것이냐 찾아 들어가 보면 허상이거든요. 허상의 매의가 있는 거거든 지금 이게. 근데 그러면 지금 종교라고 바르게 썼냐 하면 안 썼거든요. 인자부터 종교가 썼는데 종교는 큰 진리를 가르침 받는 데가 종교예요. 그럼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요곳에 가서 가르침을 받는 게 종교예요. 거기에서 무릎 꿇고 신한테 절하는 게 종교가 아니라니까. 매달리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를 잘못 써먹었어 지금 이 단어를. 그런 게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잡아야 되죠. 왜? 우리 세상이잖아. 앞으로 미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선배들은 무슨 세상이냐? 우리 젊은이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밑에 후배들이, 저 젊은이들이 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죠? 저 젊은이들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젊은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틀어서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게, 지금 너희들은 홍이 인간이기 때문에 홍이 이념을 먼저 공부를 하고 요 이념부터 챙겨야 된다. 홍이 이념부터 챙겨서 그래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념도 없는데 뭐 내 인생을 살아. 이념 없는 삶에는 힘을 안 줘요. 그래서 이념을 챙겨야 된다. 사회도 이념을 챙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이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